살만한 사람들은 아. 약간 그런 로망이 약간 있는 놀고 싶어. 놀고 이제 그래서 약간 정확해. 좀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 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맞아. 내가 보면 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 맞아. 욕구만 있어. 맞아. 내가 엄청나게 신선한 새우를 요리하려고 해. 이런 거 처음 해봐. 손님 집들이로. 어, 손님? 아. 멋지지? 응? 멋있겠지? 네. 내가 요리를 못하니까 재료로 승부하는 거야. 그래, 그래. 좋은 전략이야. 그치? 덥자. 오빠,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하면은 왜 그래, 넌 요리도 잘해. 이렇게 어? 말해야지 않냐? 그렇죠. 아, 그래. 아 요리 참 잘하는데. 아이고. 아아. 우와, 맛있겠다. 아니, 내가 뭐 딴짓 하는 건 아니지만. 왜? 또 딴짓 또 뭐? 어? 왜? 아, 애들이 조금 약간 정신 상태가 어. 애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오! 잔소리 또 시작이야. 뭐 어떻게 정리해? 1열 종대로 좀. 지금 1열 종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아, 횡대, 횡대. 이렇게 군기가 잡혀 있을 수가 없어. 아, 이러면 다 놓을 수가 없잖아. 정렬이 안 돼. 어떻게 놔? 촘촘하게 이렇게. 아, 이러면 다 놓을 수가 없잖아. 정렬이 안 돼. 어떻게 놔? 촘촘하게 이렇게. 아, 진짜 신우이 오기도 전에 남편한테 구박을 이렇게 받아. 신우이? 아, 신우가 있어요? 오늘 또 손님이 한 명 오시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신우이와 신우이와 멤버들이 오시. 신우이와 아우들. 근데 내가 정말 풍성하게 준비를 했거든. 오! 바나나! 대박이야. 아, 맛있겠다. 아니, 진짜 맛있겠다. 어머! 네네. 아유, 끝까지 해서 오늘 해삼을 파티군요. 네, 모두네. 어머! 어이구, 어이구. 찜찜. 조개찜. 어우, 이거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야. 됐네, 이 정도면. 와! 안녕! 아! 예전에 이제 홍진경 씨가 유튜브 하는데 동현이하고 이제 창희가 이제 같이 오래 했었죠. 네. 함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함수? 그거야. 그거야. 아직. 패밀리지, 패밀리. 너무 재밌었죠. 예전에 진경 언니가 상진 오빠네 어머님 집 대기에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아니, 뭐, 맞아. 그거 이전에 한 10년 된 사이에요, 지금. 아, 진짜. 사석에서 처음 만났는데. 친해져가지고 술 먹다가 근데 첫날 초면인데도 초면이잖아요. 저한테 대립이 달라고. 아, 진짜. 언니 넉넉하지. 그러니까 빌릴 사람이 없었나 봐요. 막 그때 막 어설프게 막 헤어지면서 대립이 달라고. 그래서 갚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실상은 안 갚은 상태예요. 아, 저거 아니 근데 누나. 아이고야. 아니 누나 먹을 거 우리 막 해놨는데. 어, 아니야. 김치인가? 어? 김치인가 봐, 김치. 어머, 선물을 막 바리바리 싸우셨어. 어머나. 어머, 세상에. 아니, 이게 뭐냐면은. 네. 아니, 보니까 상진이가 너무 서영씨 떡볶이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서영씨는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근데 성질 나가지고. 어머! 내가 며칠 하면서 얼려놨다가 프라이팬에 물 붓고 데피기만 하면 바로 한 것처럼 살아나요. 진짜요? 어? 이렇게 올려서 해줄 수 있는지 몰랐어. 아, 진짜? 아, 센스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또. 그러니까 또, 아.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애기. 오. 너무 예쁘다. 우와, 어머. 이게 애기 거? 아이고. 와, 예쁘다. 너무 예쁘지?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예쁘지 않아? 오.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네, 그다음에 너무 예뻐. 그다음 이거 뭔지 알아? 애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 목욕할 때 이거 무스처럼 해서 뿌리면 바디 클렌저인데 슬라임처럼 부풀어 올라서 애들이 목욕할 때 너무 좋아하는데 피부에 해가 없어. 이거 피팩 아니에요. 제가 백화점 가서 산 거예요. 비싼 거야, 비싼 거. 다시마로 만들어 살게요. 누나, 방문 판매하러 온 게 아니야, 누나. 좀 자리에 앉아서 좀 설명해 줘요. 우리 라엘이가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목욕하자고 싫어했는데 이걸로 하자마자 바로 해. 지금 목욕하기 싫어해. 사온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옛날에 동네마다 이런 아주머니 계셨어요. 아니 저희도 좀 이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어떻게 저희끼리 허접한데 이게. 저희는 상진이 형 선물로 상진이 형이 또 좀 더 재밌어지시라고
쉽지 않은데. 예, 이 가정에 재밌는 기운을 좀 넣어드리려고. 저도. 예? 이제 이게. 어, 저거 너무 귀여워. 이게 휴지.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노제 마우스였는데. 아, 진짜 그렇게 또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뽑아 쓰는 거예요. 노잼이긴 해. 빵이 시골에 간 이유는? 빵? 소보로. 아, 저도 저거 TV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자는 연예인은? 이미저 선수. 아하. 이거 안 재밌냐? 정말 절감 같은 이 집에 작은 미소 하나 들어. 그렇지. 상진이 형 지금까지 방송 생활보다 이게 더 웃겨. 상진이 형 지금까지 방송 생활보다 이게 더 웃겨. 근데 저에게 창희 씨 이거는 뭐야? 그냥 다 치워주는데. 이거 또 우리 그리가 준비한 건데. 그리가 준비한 건데. 이거 슬리퍼예요. 애기구나. 귀여워. 가족 슬리퍼. 가족 이거는 형 거고요. 우리 애기가 물고기 좋아하는데. 어머나. 좀 집안에 재밌는 기운 좀 많이 생기라고. 꿀잼 개명 걸으시라고. 오, 저런 거 다 왔네. 애기들 네. 너무 좋아. 세트로 애기 것까지 사왔어. 센스 있다. 일단 음식 준비했어. 음식 준비했어요? 아, 음식 먹을까요, 그럼? 일단 먹으면서. 음식 많이 준비했어. 소희가 준비했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해산물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이 슬리퍼랑. 슬리퍼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네. 그걸 뜬 거 같아요, 지금. 이따가 회 다 먹고 이걸로 매운탕. 아,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먹는다 우리 그러면. 더 드세요, 진짜. 이거 간장. 이것도 뭘 꺼내 오신 거예요? 아니 저거 다 하면 가자. 보여줄게. 뭔데? 뭐가 있어요? 뭐야? 재밌는 거였으면 좋겠다. 보여주시고. 네. 제가 되게 은근히 부담 준다, 사라. 재밌는 거 하나. 오늘의 메인이. 재밌는 거 옵니다. 어. 아니 오늘의 메인이. 뭐야? 뭔데? 핑크랩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커요? 핑크랩 제일 좋은데. 진짜 그래요? 상진 저 얼굴에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대박. 얼굴 크게 한번 앞에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재밌어? 아 재밌는 거보다는 일단은 크게 보려고 해요. 네, 강박관념 없어. 아 갑자기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누가 왜 이만큼 커? 이러면 좀 비교할 때. 오!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진짜 크다. 이거 제가 손질해볼게요. 상진이 앞에서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돼. 쟤 되게 뒤끝 있어. 아 진짜? 냉수 함부로 마시면 안 돼. 쟤 되게... 뒤끝 없어. 계속 곱씹어. 아 진짜 상진이 형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으셨구나. 내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쟤한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 진짜? 어떤 얘기 하셨어? 뭐라고 했는데? 거의 그치 한 14, 15년 전에. 완전 어릴 때는. 네, 얘기 때 처음 만났는데 상진이랑 그 얘기를 나눴어. 근데 그때 내가 루시드 폴에 되게 꽂혀 있었다. 그때 막 루시드 폴의 오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네. 보이나요 이런 거 네. 너무 보이나요. 우리 소영 씨 알죠? 어, 그럼요.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루시드 폴이 누구니? 아. 소재 부를 때구나. 근데 내가 그냥 모를 수 있는데 거기서 또 내가 너무 정색을 한 거야. 첫 만남에. 아니 어떻게 방송하는 애가 루시드 폴을 기본 자세는 안 돼 있다고 나한테. 아니, 근데 모를 수 있어. 그게 제가 모를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좀 취했어. 막 오바를 한 거야. 어떻게 루시드 폴을 모르냐고 이런.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루시드 폴 음반 샀잖아. 진짜 담아주네. 확실하게 내 마음이 보이나. 우리도 했어. 근데 그 노래는 내가 알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 노래는 이름을 몰랐지. 그 얘기를 정말 한 석 달 전까지도 했던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누나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15년 전 일을 오늘 말하신 거는 이제 15년 뒤에 말하셨다. 아까 나 저거 주면서 형이 방송한 거보다 저게 한 번 더 웃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100% 지금 뭐. 지금 이미 아니. 심장에 박혀 있어. 상진이 형 지금까지 방송 생활보다 이게 더 웃겨. 상진이 형 그렇게 킹크랩도 손질할 줄 아세요? 아, 그냥 뭐 킹크랩 식당에서 먹던 대로 그냥 손질 대충 해요. 보면 되게 다 잘하시는 것 같아. 웃기는 거 빼고 다 잘해. 마음을 담아줘. 맘상했어. 자아성찰도 잘하시고. 자아성찰도 잘하시고. 킹크랩 발라왔습니다. 와. 아 이렇게 이걸 발라왔어요? 아, 이렇게 발라줬어요? 와 대박. 어머 대단하다 정말. 누가 이렇게 해주면 난 제일 좋아. 상진이 보면 사람이 발라. 그러니까 진짜 다 발랐네. 와
살이 어마어마해. 진짜 똥똥해, 진짜 똥똥해. 네. 언니가 몰랐네. 잘 먹겠습니다, 형님. 와, 저건 진짜 씹는 맛이 나겠다. 뭐, 어우, 이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여동생 생겼죠? 네. 몇 살 차이예요? 24? 아 근데 어땠어? 동생 처음에 딱 생겼다고 그랬을 때 아빠 생겼다 그랬을 때 동생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어? 아 진짜 이랬는데? 아 진짜 이랬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처음에는 얼떨떨했는데 막상 보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고 좀 막 귀엽고 막 그렇더라고.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해 줄 것 같아. 아 요즘 아주 귀여워해요. 돌잔치 때 얼마나 예뻐. 아니 나 근데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 그 구라야 형이 되게 귀여워. 맞아, 엄청 귀여워요. 정말.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보는 그 모습이랑은 완전 다른. 옛날에 저한테도 그랬으니까 약간 그런 옛날에 아빠가 저한테 했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아직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 중간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 동생한테 약간 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때 감정이. 또 누뚱이 딸이니까 얼마나 귀여워. 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또 그런 좀 다른 느낌. 창희 씨 돌잔치 MC 맞았잖아요. 네, 그때 돌잔치 진행이 매끄럽더라고요 형이. 저희 가족 다 만족했어요. 아 근데 형님은 좀 아니시더라고. 그때 말 얘기했었거든. 근데 형님 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좀 챙겨주셨어. 고맙이도. 진짜. 근데 약간 본전 생각 난다고. 약간 본전 생각 난다고. 너무 짧게 해가지고. 저한테도 그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그 금액을 알거든요.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그러니까 형님이 컴팩트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돌잡이만 해줘.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만 했는데 형님 생각해보니까 해보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근데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라. 아, 형님이 나한테 했어 그렇게. 아, 하셨어, 직접 하셨어. 지금 진짜 아까 아까웠나 보다. 진짜 아까운 그런 거. 지금 진짜 아까 아까웠나 보다. 근데 댓글 보면은 막 그런 댓글 있더라. 뭐 소영 씨가 되게 약간 깐깐하다 막 약간 이런? 아 제가요? 약간 세다, 세 보인다 약간 이런 댓글 있던데. 야 이거네. 일단 섣불리 생각하지 마. 아 이런 데 자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애기 침대 같지 않아? 야 너도 엄마잖아. 엄마인데 애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니? 그럼 이거 몇 년 뒤에 또 바꿔? 모르는 분들 눈에는 되게 소영 씨가 세가지고 약간 착한 남편을 이렇게 휘어잡고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소영 씨가 더 정말 털털하고 약간 상진이를 품고 사는? 리더 같은 느낌이구나.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는데. 그리고 있잖아,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네네. 상진이 어머님이 하신 얘기야. 나한테. 상진이 어머님이 하신 얘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신지 몰랐어. 그 진짜 진짜 좋게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 감동이다. 나 몰랐어. 나 어머님한테 들은 거야? 더 잘 품어야겠다 앞으로. 많이 품으라고. 누나도 그렇지 않아요? 누나도 좀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품으면 살지 않아요? 우리 집은 우리 오빠가 약간 성인 군자야. 품어주는? 진짜 정말 성인이야. 어른 진짜 참. 정말 내 주변의 언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김수환 추기경. 약간 추기경 같고. 아 정말로. 아 사람이 좋게 생겼네. 진짜 인상 좋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정 있는 사람인 걸 가끔 까먹을 정도로 자유롭게 살거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이 없어. 진짜 성인이시네. 몇 시에 들어와서 이런 질문이 없어. 아니, 근데 그냥 누나가 그만큼 믿음 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죠. 있으시겠지만 그럼. 평생 그거를 진짜 딱 터치 안 하는 게 쉽죠. 누나가...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줬다기보다 이 세상이 나를 또 가만히 둬. 늦게 다녀줘. 나를 다 안전하게 보호해줘. 세상이. 누나 가끔 사석에서 얘기해. 자기 유럽 가면 난리 난다고. 맞아. 유럽 가면 난리 난다고 맨날 그랬어.
유럽 아니 그 얘기 그만하자. 이제 유럽에서 고소 들어올 것 같아. 국기 파랑을 막 불고 막 그랬어. 나 이제 그만해요. 흥이 막 이래요. 거의 퍼레이드라고. 어, 누나 그렇게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이 나셨구나. 더하네. 지금보다 더해. 우리도 유럽을 기르는 것도 아니야. 더하네. 지금보다 더해. 우리도 유럽을 기르는 것도 아니야. 나 있잖아. 제일 막내인데 제일 칼을 등에 제일 센 걸 꽂는다. 제일 독한 거야. 그럼 장치는 무슨 말썽을 피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우리 같이 어렸을 땐 정말 원 없이 놀아본 애들은 다 해봤어. 이제 맞아. 여한이 없는 거야. 재미도 없고. 근데 공부만 한 사람들은 약간 그런 로망이 약간 놀고 싶어. 놀고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맞아요. 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맞아. 내가 보면 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 맞아. 욕구만 있어. 맞아. 근데 형이 꿈꾸는 뭐 일탈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원하는 게 진짜 뭐 뭔지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상대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뭔 줄 알아. 나는 상대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뭔 줄 알아. 뭐지? 상대니 되게 웃기고 싶어. 진짜? 되게 욕심 있어. 요즘에 또 쇼폼으로 하고 계시잖아. 그래, 요즘에. 줘봐. 요즘에 잔잔하게 쇼폼으로 노래를 아이고 웃기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근데 꽤, 내가 느낀 꽤 재밌던데 저는? 꽤 재밌던데 저는? 어머나! 어? 나름 코드가 좀 맞나보다. 그래? 착해서 그래, 착해서. 어떤 부분이? 아니 그냥 어떤 부분?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좀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건지 재밌어!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건지 재밌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지? 우리 오늘 한번 좀 그 온 김에 조금 상진이가 약간 틀을 깨볼 수 있게 어머. 우리가 몰랐던 상진이 자신도 알지 못했던 진짜? 또 다른 우상진을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자신도 모르는구나. 근데 변할 수 있어. 내 안의 웃음. 변할 수 있을까? 내 안의 빅재미. 상진이. 내 안의 웃음. 내 안의 빅재미. 내 안의 빅재미. 왜 못 노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꼭 무슨 대단한 데를 가야 놀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무슨 뭐 클럽을 가, 노래방을 가거나 뭐 가야. 근데 막상 가도 못 놀아. 그러니까 진짜 놀 줄 아는 애들은 그냥 이런 화난 집안 형광등 그냥 평범한. 이 평범한 아파트에서 재밌게 놀 줄 알아. 어디서든. 그냥 그 자리의 대화에 빠져들어서 정말 빅재미를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 집에서 느끼고 싶어. 진짜 명언이다. 어. 누나 지금 와 웃음의 여사님인 줄 알았어. 나 지금 웃은 게 금쪽이. 와 나 누나한테 이런 서늘함 처음 봤어. 상진아 그러면 정말 바뀌고 싶니? 아 당연히 어느 정도 바뀌고 싶어. 아 틀을 깨고 싶니? 당연히 깨고 싶죠. 네 안에 빅재미 꺼내고 싶어? 내 안에 빅재미를 바로 꺼내고 싶어요. 어 오케이 상진아 그러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일단 일어났어. 기운을 바꾸는 거지. 근데 집중은 된다. 일어나니까. 너 정말 너 어차피 예능 하려고 지금 예능 받아 들어왔잖아. 아니 그럼요. 그치? 네가 뉴스 할 거였으면 너 MBC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너 지금 들어왔단 말이야 상진아. 무반주로 할 수 있어야 돼. 춤? 자 댄스 한번 가자. 무반주로. 춤? 자 댄스 한번 가자. 가야지. 어 무반주로 이걸 하잖아? 그럼 이따 틀을 반은 깬 거야. 50%는 깬 거야. 이게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경이 누나가 사실은 그 유럽 춤으로 사실은 되게 평정을 했잖아요. 이 예능계를. 춤 하나로 그렇게 간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반주는 지금 만약에 이 짤이 계속 돌 거야. 그렇지. 오상진 무반주. 무반주 댄스? 무반주 댄스? 계속 돌 거고 상진이 예능 인생에 획을 그을 수 그렇지. 있는 가지 않은 게 이길 수 있어. 지금 슬리퍼까지 너무 지금 좋아. 작장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너무. 네. 작장 너무 좋아요. 준비한다. 자. 어떻게 봐. 1, 2, 3, 4. 미치겠다 잠깐. 뭐지? 자. 어떻게 봐. 1, 2, 3, 4.
있어. 옛날 춤이구나. 어떡해. 아니, 차라리. 아, 이현희 씨. 아, 좀 봐. 아니, 차라리 아니, 너 이런 거라도 봐. 아, 내는. 아니, 좀 봐. 자잖아. 나는 웃겨. 그럼, 기가 너무 빨리. 저거 옛날 저거 아니야. 웃겨. 그래, 놀라자, 놀라자. 미치겠다, 잠깐. 나 할 수 있어. 웃잖아, 지금. 당신도 웃고 있어. 계속, 계속.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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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그대로 네. 15초만 더 쳐. 네. 15초만? 그러면 70% 깨져. 지독해, 지독해. 그러고 안 봐. 그러고 언니는 안 조금 봐. 조금 다른 안무로. 네. 아, 다른 안무로? 똑같아요. 테크노. 너무 똑같아요. 테크노. 템포 좀 올려주세요. 테크노? 템포. 그게 무슨 테크노예요? 힘내. 계속 쳐야 돼요, 계속. 아, 진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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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 그래도 자신을 버린다. 깬다. 형이 안 멈추면 나 너무 웃겨. 안 멈추면. 오, 생각보다 잘하신다. 잘해요. 아, 재밌어요. 안 멈추니까 너무 웃겨. 안 멈추니까. 오, 좋아. 씁쓸하지 마. 계속 갑니다. 계속 웃죠. 1,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오, 잘한다. 계속 하자. 지금까지 얼마 있었다. 어, 우리 이제. 그러면 김그리 박사님. 어, 또 해요?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그 어쨌든 말을 좀 잘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로서 웃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재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 예. 어머나. ENC로 가야겠네. 어, NNC로 가겠습니다. 진짜 좋다. NNC. 어. NNC 가야겠다. NNC 가야겠다. 창작을 하려면. 그러면 이 세 분이 하시는 거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웜업을 좀 해볼게요. 아, 좋아요. 이 세 분이 하시는 거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웜업을 좀 해볼게요. 아, 좋아요. 그럼 여기가 건국대 있죠? 아니, 저희도 해요, 근데? 아니, 상진형 집이니까 하시죠. 예? 상진형 집이니까 상진으로 하면 어때요? 오상진. 오상진. 아, 단호사죠. 아, 누나한테 딱. 저 맨날 나중에 시켜요. 네가 왜냐면 래퍼야. 네가 오해 그럼. 아, 네가 래퍼고. 그거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남박사님.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눈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데. 그러니까. 아니 왜 뭐 시키려다가 자기들이 하니까 엄청 떠넘기네. 자, 우리가 지금 박사님들이에요. 박사님, 연신 박사님. 시범 좀 보여줘. 시범 좀. 알았죠? 그래, 그렇게 해보자. 네. 그래요.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제가. 네. 진. 아, 오. 오늘. 오늘 네. 상 상남자가 진 오늘 상남자가 네. 와 진짜 어려운 거 같았다. 진 어떡해. 진짜 멋있을 거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을 거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진이 형으로 갈게요. 제가 한번 내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 오상진 해가지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동상이몽으로. 그래. 4행시를? 네. 바로 가보자. 4행시 어려운데. 자, 동. 동현이 MC 그리가. 상. 상상했던 것보다. 오, 좋아. 2. 2행시를. 2행시? 몽. 어렵다. 뭉쳤다. 뭉쳤다. 근데 뭐 잘하네. 잘하네. 아 근데 바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몽. 아 내가 아나운서라서. 아 그러니까. 약간 내적 갈등했어. 아, 아나운서라서. 그러니까 망쳤다가 뭉쳤다를 해야 되나? 그거 깨야 돼요. 내려놔야 돼? 아, 아나운서 깨버려야 돼요. 느껴졌지? 누나 의지가 느껴졌지? 아 근데 말이 되잖아. 말은 되네. 오. 이현신 통과. 통과. 아 그게 통과. 이현신 통과. 통과. 아 그게 통과예요? 통과예요. 아 근데 좀 보여주신 게 없는데 어떻게 믿고 아 그래요? 즉흥 연기로 가자. 즉흥 연기? 아 연기도 필요하지. 즉흥 연기 가자. 연기? 지금까지는 워밍업. 지금까지 워밍업. 야 땀난다. 진짜 워밍업 됐어. 땀났어 지금. 여봐라.
예. 거기 아무도 없느냐? 예,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세자가. 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지금 클럽에 있답니다. 세자가 춤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가서. 춤에 빠져. 밤새도록 춤에 빠져. 밤새도록 보석정에서 춤을 춘다 합니다. 난 세자. 리듬을 세자. 비트를 세자. 자, 이렇게 터졌다. 이거 봐요. 그래. 해내잖아요, 해내잖아요. 지금 소영 씨 못 봐. 아니, 소영 씨 이쪽으로 똑바로 못 보더라고. 저게 무슨 수업이에요? 아니, 저는 개그 수업이라서 따라한 것뿐이에요. 아니, 왜 모델이 개그 수업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선배님도 계신데. 야, 그러면은 진짜 상황극 중에 최고 어려운 거 눈물 연기 한번 보여줘. 어? 어, 진짜 좋아. 어? 너 누나가 뭐라 그랬어? 너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물건 손대지 말라 그랬지? 말해봐. 어, 정극도 들어간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눈물 흘리는 거야 지금? 어, 그렇게 가르쳤어. 왜 눈물? 어, 그렇게 가르쳤어. 왜 눈물? 눈물 흘릴 거면 침을 흘리세요. 침 연기 하시고 눈물 흘리세요. 침을 흘리세요. 이게 약간 녹록지 않네. 못 들었어. 눈을 아까 찌르더라고. 찌르고 있었어? 눈을 찌르고 있었어? 그냥 각막 나가요. 상황을 좀 짜고. 아저씨. 네. 5년 전에 내 돈 꺼가지 않았어요? 나? 아저씨. 네. 5년 전에 내 돈 꺼가지 않았어요? 나? 네. 아닌데? 꺼갔는데? 우리 저기 그리 저기 채무 얘기하는 거 민감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저런 거 제가 진절머리 내는 애인데 왜 저런 걸 하죠? 네. 갔는데? 얼마를? 5년 전에 일산 살았죠? 저 그 집 옆집, 아, 옆집 첫째예요. 정말. 미쳤겠지 갑자기. 어려워, 어려워. 야, 이게. 아, 이게 뭐였구나. 뭐야. 야,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 지금 얼굴을 못 들겠다. 사랑한 건 넣죠. 얼굴을 못 들겠다. 사랑한 건 넣죠. 뭐 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나? 응? 더 가르쳐 주고 있냐? 나머지 수업 없는데? 없으시죠? 가시죠. 이게 무슨 다음 수업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 또 나 한석준 씨 기다리신대요. 우리 한석준 오빠 진짜 재미없어. 진짜 석준 오빠 가르쳐. 너 한석준 부던 재밌잖아 그래도. 그럼 됐지 뭐.